저희가 기본적으로 섹시가 안 어울려요. 보시다시피 그냥 저희는 차라리 좀 락으로 좀 시크한 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섹시는 워낙 화려하신 분들이 많아서 네. 네, 뭐 저도 아직까지는 섹시보다는 시크한 걸 더 하고 싶고 시크를 하다 보면은 간혹 섹시해지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아예 섹시를 잡고 간다기보다는 시크한데 우연히 섹시하고는 싶어요. 네. 열심히 하면 섹시해 보일 수가 있겠죠? 네. 네. 되게 빼고 싶은 꼬리표 같은 건데요. 저희는 청순하지도 않고 앞으로 그런 모습, 안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게 될 것 같아요. 새 앨범부터는 기대해 주세요. 네. 텐시러브는 사실 일렉트로닉 음악을 기반에 두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일렉트로닉 하시면 뭐 클럽 음악이나 이렇게 댄스 음악을 많이 생각하세요. 저 우리나라에도 이제 일렉트로닉 하면 여러 댄스 음악이 많잖아요, 아이돌 분들의. 저희가 춤을 추는 팀이 아니다 보니까 좀 듣기가, 리스닝이 좀 편한 음악을 하고 그다음에 감성을 많이 넣으려고 해요, 멜로디나 이런 부분에. 아무래도 저희 목소리도 좀 감성적인 부분으로 많이 부르게 하고요. 그런 게 좀 특징이 아닐까 싶어요. 그거는 저희가 작업을 할 때 되게 신중히 이것저것 많이 신경을 쓰기는 하는데 저희가 제일 중요시 여기는 거는 네, 저희가 무대 위에서 가장 잘할 수 있고 더 멋져 보일 수 있는 것들을 제일 중요시해요. 그래서 평가 기준도 아 근데 이거는 우리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아 라든지 아 근데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은 뭐 어설프거나 우리가 잘 못하는 부분일 수도 있으니까 잘하는 쪽으로 조금 더 바꾸자라는 식의 회의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 점을 많이 염두에 두는 것 같아요. 예전에 일본에서 활동을 한 2년간 했었을 때 이제 도쿄부터 오사카에서 다시 도쿄 오는 한 7번 정도를 공연을 했었어요. 근데 그 7번의 공연을 다 따라오시면서 이제 첫 번째 공연장에서 앨범 한 장 사시고 두 번째 앨범 두 장 사고 그래서 끝에 이렇게 7장을 사셨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선물도 같이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무리가 이제 몇 분 계세요. 그분들은 일이 있으실 텐데 근데 회사를 빼고 오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감동받은 적 있어요.